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자살하면 되는 거더라고.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암기하기 좋은 날로 잡아야. 그래서 1일 날 아니면 15일 날 아니면 30일. 특히 좋아하는 날이 국경일입니다. 15일을 더 살아야 되니까 계획에도 없는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마누라를 보고서는 그동안 미안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5일 동안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소리만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15일이 지났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맨날 사업하고 시작해서 말도 안 하던 애들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가 힘들어 보라 그러고.